자, 이번엔 다섯 자짜리 여섯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1, 3, 2, 4, 5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연, 급춘, 자래하고, 연, 급춘, 자래하고. 안, 당추, 하, 거, 오. 안, 당추, 하, 거, 오. 1, 미출, 노, 다요. 일, 미출, 로, 다요. 설, 욕하, 운밀이라. 설, 욕하, 운밀이라. 접, 무심, 화락이요. 접, 무심, 화락이요. 앵, 득의, 유심이라. 앵, 득의 유심이라. 네.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연, 급춘, 자래하고, 제비 연자지요? 제비는 급춘, 봄에 이르르면 스스로 찾아오고. 안, 당추, 하거오, 기러기는 가을을 당해서는 어디로 가는가? 기러기 왜 날아가지요? 1. 미출 노다요. 해가 나오기 전에는, 미자는 아직 뭐뭐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가 아직 나오기 전에는 노다요. 이슬이 많기도 하고. 설, 요카, 운밀이라, 눈설자지요. 눈이 내릴 하자요. 눈이 내리고자 할 때는 구름이 빽빽하더라. 접, 무심, 화락이요. 나비 접자지요. 나비는 무심하게도,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사실은 나비는 마음 없게. 아니면 나비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도록 꽃은 떨어져 버리고. 앵, 득의 유심이라, 깨꼬리들이 뜻을 얻게끔, 버들은 짙어만 지네. 깨꼬리는 색깔이 원래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라서 버들잎이 필 때, 처음에 필때 잎이 노랗거든요.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 그 속으로 파묻히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활개를 치고 울부짖는 자기들이 세상이 되지요. 그럴 때 득의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나온 말로 득의 양양 이렇게 쓸때 씁니다. 또는 득세라는 말도 쓰죠.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연급춘 자래하고 안탕추 하거오 일미 출 노타요 설 욕하 운밀이라 접 무심 화락이요 앵 득의 유심이라